안녕하세요.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그립을 잡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를 연습해 볼 건데요. 간단하지만 내 골프 스윙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립을 잡으실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왼손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서 그립을 잡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골프 그립은 왼손을 어떻게 잡는지, 왼손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놓이는지, 왼손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놓이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손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왼손을 확인하면서 그립을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선에서 그립을 잡게 되면 고개는 숙여지고 등은 굽혀지고 양손은 밑으로 내려가고 손목은 꺾이면서 핸드 퍼스트가 많아지면서 왼손을 감아잡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왼손을 많이 감아잡는 그립을 보통 훅그립이라고 하는데요. 골프스윙에서 훅그립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그립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립을 내려다보면서 그립을 잡게 되면 훅그립이 되기가 쉽고요. 그 훅그립이 스윙에 나쁜 영향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립을 잡아도 훅그립을 안 잡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습관은 내 자세를 점차 나쁜 자세로 변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립도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그립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는 왼손을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간 옆에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왼손 엄지손가락 윗등이죠.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어지는 윗등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시선에서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그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의 윗등을 바라보면서 그립을 잡아도 내가 왼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왼손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놓였는지, 어디에 놓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왼손의 위치가 조금 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왼손 그립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올바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선에서는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요. 등이 펴지면서 이 상체의 회전이나 올바른 스윙 플레인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핸드 퍼스트나 양손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훅그립 또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처음 배우는 스윙과 습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정말 골프를 관둘 때까지 평생 간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립을 잡는 시선,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립을 잡는 자세도 내가 평생 가져가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습관 같지만 골프는 기본과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요. 잘못된 기본과 기초는 점차적으로 내 스윙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립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기초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립을 잡는 자세, 이런 그립을 잡는 시선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기본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나쁜 습관인지 모르고 그냥 별거 아닌 습관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습관을 평생 가져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time to quit while we're ahead. Don't think like that. I will love you in the sea. If you don't live, believe. Don't you be like that. I will love you forever. If you don't live, believe in me, yeah. You couldn't be with anyone. I couldn't be with anyone. You and me. You and me. You could be around. You could be.
You could be with anyone. I could be with.